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응답받을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오매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달해 주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걸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붙잡아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다 증인이 되어지는 당연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393 기도문을 안 했네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주에 별 일이 다 있었어. 자, 제목이 뭐죠? 네, 청종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족자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자, 우선 기도 제목이 선포됐죠. 우리 서론에서,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엔세나다 집회죠. 엔세나다 컨퍼런스. 네. 또 또 한 개가 더 안, 하나 더 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7월 며칠이더라? 아, 그거를 여기다 못 적었네. 7월 19일에서 21일. 이게 멕시코 주, 그러니까 인디언 레저베이션입니다, 그죠? 인디언 구역. 요 두 개의 지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과테말라 지폐 잘 하시고 마지막 날 목사님 감기 걸려갖고요.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이게 한 사날 넘었죠. 3-4일 남겨두고 그래갖고요. 예, 아이고 굉장히 심하게 아르셨어. 그래서 주일날 야 이거 이제 강의를 하루에 세 번씩 했는데 주일날 못 설 것 같다. 정작 주일 강단 톨루카로 넘어와서 주일 강단에 못 설 것 같다 막 이러셨어.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이 기도 부대한테 이제 광고를 할까 해도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만 기도했죠.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아직까지 목사님 목소리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다 그거는 마무리 하시고 오셨어요. 하루 세 번씩 하는 거 주일도. 그래 내가 이제 느낀 게 야 이거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엔세나다 집회는 멕시코 엔세나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문이 열릴 집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선교사로 멕시코의 엔세나다에 가 있는 분. 예.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리카르도 목사님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미국에 오셔갖고 이제 만났던 분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집회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은 서론이 뭐 예 그 선교 보고를 하셨고요. 자, 첫 번째 돼지가 뭐였죠? 네, 청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28장 1절에서 14절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지금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아, 안 되겠다. 14절까지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싶었어요. 일부러 14절 이유를 봤어요. 제가 봤더니 15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14절까지는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가 청종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예. 명령을 예,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뭐 명령 뭐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구약 전체 이거 아니죠. 그죠? 그렇죠. 자, 요 똑같은 말이 또 2절에 나오죠. 요 1절이고. 2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예, 말씀을 청종하면. 요게 또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쭉 이렇게 읽어 보니까 14절에도 또 똑같은 말로 마무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죠? 명령하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양다리가 치지 말고 그대로만 해라 이거예요. 좌우로 치우친다 이 말은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고민하는 거 있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싶은데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돈 들어갈 일이 탁 생기니까 와 그리스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제가 요번에도 겪었다니까요. 예, 냉장고가 이제 12년 그것도 중고 냉장고였어요. 예, 중고 냉장고를 12년을 썼는데 한번 저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 하여튼 그 이제 우리 그 장로님이 그 바꿔주셨어. 그 만물상 하시는. 그런데 아, 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 전화했더니 아니 그걸 아직도 쓰고 계시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진짜 완전히 섣버렸어요.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내가 냉동고 문을 열 이유가 없죠. 밥을 안 해 먹으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 고기 다 녹아가지고 핏물이 이래 나 그래가 아른 거야. 그 열어보니까 다 녹았어. 네. 많은 것도 아닌데. 예. 네. 고기 나는 복이 많아.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갈등하는 거야. 버릴라니까 아까워 갖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해야 되나 과감하게 버려야 될 판인데 지금 그래 이걸 어떻게 지금이라도 국을 끓여놔 볼까 어쩌까 그래 내가 진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나는 아직도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니까 또 이제 순간적으로 그저 화살이 어디로 가요? 마귀가 방문을 화살이 남편한테 가는 거지
내가 이거 잘 사는 거 맞나? 어째 이 나이 되도록 나는 이래 살아야 되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또, 아, 또 냉장고를 요즘 얼마 하는가? 뭐 이런 생각. 완전히 좌우로 다 치우친 거지. 그리스도 하나도 생각 안 나.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거를 치우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치우고 닦고요. 왜냐면 안 버려도 될 거에까지 그 고기 국물이요. 그 흐르면서 다 이렇게 적시고 내려왔던가 봐. 해필이면 고기가 맨 위에 있었어. 아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리고 어디다가 넣어야 돼? 한국 같으면 바로 나가지고 냉장고 하나 탁 사오면 되잖아. 뭐 전화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하면 되잖아. 난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우리 딸내미 보고 냉장고 섰다, 아니 냉장고 알아봐 주라 말은 했어. 해놨는데 전화 왔는데 토요일 날 배달해 준대. 냉장고는 월요일 날 고장 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놈의 미국 또 이러면서 또 내가 그래 결국은 뭔 얘기냐면 이게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다 하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 아직 아니구나 내가 아직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니까 이렇게 흑암이 역사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다 반대로 응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내가 왜 이러지? 왜 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러지? 그 일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예. 아이고, 거기는 그 뭐 보나마나 버리라 하더라니까요. 그 냉장고가 거기서 옛날에 갖다 놓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이때까지 쓰고 계시냐면서 깜짝 놀래더라니까. 자,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신이에요? 만몬신. 만몬신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만몬신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어. 돈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돈이 사람을 장악을 했든지 만몬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다니까 지금.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면 다른 신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 요렇게 살고 있어. 우리는 대신에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그죠? 예. 빨리빨리 돌아와요. 아차 이러면서 또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 누리는 수준이 5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말은 잘한다. 니는 메시지만 잘했지 니 실태를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냐.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대놔놓고 막 그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나를 고발을 했다니까. 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내 실체를 본 거죠. 실태를. 예.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는 거. 그날이 목사님 돌아오시는 날이었는데요. 싹 다 치우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딱 오시더라고. 딱 문 열고 들어오시더라고. 나 완전 흠뻑 젖어가지고 울기도 울고 땀도 흠뻑 젖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 겨우 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렸는데 쓰레기 들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갖다 버려.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문 딱 열고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놨네. 그럼 내 속으로 하나님 차별하시깁니까?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나도 성경 따라갑니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모르지. 내가 성경 따라가 버렸으면 그 진짜 다 썩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성경 따라가서 하나님이 냉장고를 돌렸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여튼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요거 하기 전에 요 말씀 지키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명령,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이때의 명령이 뭡니까? 이 지금 신명기에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 무슨 명령 뭐? 그렇죠. 이때는 십계명이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죠? 그 말씀뿐일 때예요. 구약엔. 근데 십계명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하셨죠. 1에서 사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이게 우리 걸로 바꾸면 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바꾸면.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피제사 드렸잖아. 맞죠? 피제사 드리고 또뭐 했어요? 무슨 막그 규례들 있죠? 뭐 제사법, 뭐 그런 것들을 막 지켰어. 그죠? 요거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났거든. 근데 피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언약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피제사 지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소 잡고 양 잡고 하라 해보세요. 나 못합니다. 난 못해요. 난 기밥입니다. 진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죄 지을 때마다. 피 뿌리는 거는 제사장이 하지만 그다 값두고 껍질 벗겨내고 내장 다 씻고 하는 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몰랐거든. 나 못해요, 저는. 자, 요게 언약입니다, 이 시대에. 그 요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행한 자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피제사 드리라 했더니 엉뚱한 귀신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많았잖아요, 구약 시대에. 몰목이라는 거, 뭡니까 또? 다곤, 또 뭐죠? 그 제일 심한 거, 발, 아세라, 막 이런 거막 섬기고 난리 났어. 예,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 우리말로 하면 너무 쉬워. 오직 그리스도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해라. 이 말은요. 열리를 제쳐놓고 1순위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시간을 먼저 들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예, 이 쉬운 거를 내가 끝을 다못 내가지고 지금 요새 못 올리고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를 끝을 다못 내가지고 지금. 예. 어쨌든. 자,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사람에 관한 거야. 이건 하나님에 관한 거. 사람에 관해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사람에 관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해놨어. 해놨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자는 사람 사이의 계명은 당연히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우리가 나의 모든 인생사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오직 그리스도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쏟아 부어버리는데 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막 오해관계 자꾸 일어나고 나는 그 뜻으로 한게 아닌데 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고 이런 분들 있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직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말도 그 경상도 말이지 억양도 세지 거기다가 말도 굉장히 단호하게 하는 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말 뜻으로 한 거 아닌데 내 말을 듣고 너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요새는 거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역사는 흑암도 꺾였구나.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 네.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목사님 남편하고도 갈등 많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당신은 참 그 말에서 진짜 뭐 이러면서 들어가 버려 방에. 그럼 나는 여자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게 벌써 딱 걸리는가 봐. 그래갖고 한동안은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받아친 적이 많았어요. 그걸 왜 그러냐 이렇게 당신도 들으니까 어때 속 아프지 나도 그랬다면서 그러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 이제 지나간 지도 오래됐죠. 그리고 그 지나간 게 지금 생각해보면 언약기도 쓰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싹 다 잠재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사이의 계명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사이하고 내하고만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이때만 해도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보세요. 모든 복을 다 주겠다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2절부터 나오죠. 1절부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사니까 어때요? 백인들 보면 뭔가 눌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떤 자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딱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으라고 해요. 세계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모든 복,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성읍에서도 복받고 또 어디에서 복받았어요? 들에서도 복받고 또 네 자녀들도 복받고 토지 소산에도 복받고 이 토지 소산은 비즈니스를 하면 하는 건 하는 데마다 잘 돼.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짐승 새끼도 복받고 네. 뭐 별거 아닌데 내가 부업처럼 하는 것도 막 복이 다 막 응답이 일어나는 거야. 네. 또 뭐라고 했어요? 소, 양, 새끼. 예. 네. 그러니까 막 온 집안에 내 집안에 막 소속돼 있는 거는 복 다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 떡광주리 떡광주리가 아니고 광주리. 예. 예. 광주리와 떡반죽도 복 받는데. 막 아주 반죽을 막 아무렇게나 했는데도 막 너무 적당히 부풀어 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래 가지고 그렇게 쌀떡이 복을 받는다. 이제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죠? 예. 뭐 떡반죽도 하려면은 뭐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랬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어찌 할 줄을 모르겠네. 내가 앉아 있어야 되겠나? 나가 댕겨야 되겠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야. 또 뭐랬어요? 나를 대적한 대적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대로 잡아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한 길로 왔는데 일곱 길로 도망간대. 무슨 말이에요? 혼비백산 해가지고 몸 붙일 곳이 없어. 그 말입니다. 뭐 자녀들이 학군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창고
아니, 창고는 뭐못 쓰는 물건 넣는 데가 창고잖아요. 그 창고에도 복을 내리겠대. 뭐 금을 하나 넣어놨더니 금이 열덩이로 바뀌고 이러는가 봐 모르겠어. 예, 또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야, 뭐 끝났죠. 내 손이 가는 데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보니까 그 누구한테 그러더라. 네손 조심해라 이러더라. 네는 손에 쌀이 끼어가지고 네 손이 가는 것마다 다 깨진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자기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리. 여러분, 내가 이 형편없고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언약 기도도 못 쓰고 해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야, 저 사람한테 뭐 있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소생의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예. 가축 새끼, 네 몸의 소생 자녀죠. 예, 토지 소산 뭐 내놔 또 같은 얘기입니다. 많게 하시고 때를 따라 또 비를 내리고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예, 꾸지 않게 한다. 그리고 너는 머리가 되고. 네. 머리가 되고 꼬리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이민 1세라 뭔가 눌리고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위에만 있고, 네. 아래에 있지 않다.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위로 올려버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자라는 복이 있어요? 뭐좀 더 넣어야 될거 있어요? 이거 진짜 잡으시고, 아이들한테 이걸 심어줘야 돼요. 너는 있잖아. 엄마가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해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기도 때문에 잘될 거야를 생각하는 거 하고, 생선 엄마가 네가 그래야 인간이 되겠나? 네가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친구가 없고,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는 애들하고, 한번 상상을, 비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불신자도 말대로 된다 하는데 우리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무슨 돈이 듭니까? 자, 그래서 누림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잡으면 돈이 되지, 그죠? 돈이 들기는커녕 잡으면 자꾸 돈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르고 누림입니다. 자, 누림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만 되면 된다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왜안 되냐면, 예, 영적인 승리가 안 돼서 그래. 영적 승리부터 해야 돼. 영적 승리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 해라? 언약 잡고 뭐를 꺾어라? 예, 사탄을 박살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기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최승재 지사님 또 가셔버렸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언약을 잡고 누리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인데 요걸 못하게 하는 게 흑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 언약을 잡고 흑암 꺾으면 된다. 언약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오직 그리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하, 그래. 어쨌든 나는 써야 돼. 뭐 냉장고 사건을 겪어봐도 내 상태 알겠고 막 아이고 써야 돼 이러면서 네 그리스도 계속 부르면 됩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게 하지 않겠다. 너 새끼들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안 하겠다. 아, 까짓 건 내 자식들 위해서 이거 못해요? 하면 되지. 돈이 들어가나 뭐가 들어가냐. 안 그래요? 예, 돈이 들어간다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깊은 언약 누림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예. 처음부터 이거 안 된다고요.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냥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그건 뭐 하는 계획 아닌 거지 뭐. 시간표가 아닌 거지 뭐. 그럼 나는 그 정도 하고 내 다음 대타로 내 자식들이 또 마저 하면 되잖아요. 뭐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다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거스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벌써 주어진 것 자체가 요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뭐 자식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번 주에 벌써 말씀 나와버렸는데. 네. 요즘 계속 깊은 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유 목사님이 늘 하시던 그 말씀이 뭐였다? 알면 눈에 들어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 목사님도 이제 알았는데 우리도 희망 있잖아요. 요렇게 되면 응답이 진짜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몰랐댔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예. 그러니까 위로가 위로가 되잖아요, 이제는. 예. 그래서 언약 잡고 깊이 언약 잡고 깊이 누리고 고백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깊은 누림이 일어나면서 보좌와 소통이 된대.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보좌의 아홉 가지 축복이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좌와 소통이 되면 당연히 난 가만히 있는데 2, 3, 7 나라의 문이 열려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현재로 3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사탄의 최고의 전략을 막 퍼뜨리고 있는 1등 나라예요. 네. 그런 나라에 우리를 이민 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미국 살려라. 네가 오직 그리스도 이제 알겠지? 요거 가지고 너는 미국 살려야 될 자기 때문에 너를 미국에 보낸 거야. 이 말이에요. 저 이거 믿어줘요. 전도라 해도 고개를 절절 흔들던 내가 감히 미국 살려야 돼. 근데 미국의 문이 열리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기서 모자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살려라. 왜 출애굽 됐냐 했어요. 뭐 때문에 출애굽 됐죠? 그렇죠. 목표는 가나안인데 왜 출애굽이 되었냐고. 왜? 자, 그 시대에는 언약이 피예요.
또 미스바 운동은 왜 일어났냐? 미스바 운동에 주역되는 사무엘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다 성취됐어. 대단하죠? 말한 대로 다 성취돼 버려. 그런 자로 쓰임 받았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언약을 충실히 행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이유도 바울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전문가였다. 네.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래 멀리 돌아왔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문가입니다. 그 증거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잠자고 싶지 왜 이러고 있어요. 누가 여기 오면 돈 줘요? 그러니까 내 인생 성공, 내 아이들 후대들의 완전한 보장도 무엇에 있다? 요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피제사고 사무엘이 드렸던 피제사 번제예요. 그죠? 자, 요거를 그래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타내요? 제가요 한국으로 어디로 이렇게 보거든요. 언약기도 계속 쓰시는 거 지속하시는 분은 응답이 달라. 이야, 대단해요. 세상에 그 바쁘게 일하면서 아무리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경영대학원으로는 하버드보다도 왓슨 스쿨이 1등이라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 그 합격해가지고 지금 또 유학 오는 거예요. 박사학위 따로 지금. 자, 근데 너무 웃기는 거.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바빠가지고 언약기도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쓰다가 이제 요 유학 간다고 이제 그 회사 업무를 일단 중단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언약기도 써요. 그 천재가.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기도를 우습게 봐요? 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 이사지 이사님이지 직함 이사로 있다가 그 이제 청년인데 이제 지금 31살이에요. 이따가 지금 이제 유학을 오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 엄마 아빠의 언약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라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얘는 뭐 한 건 하겠다 내가. 대단하죠 그죠? 그 자식들 보고 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먼저 이걸 탁 하고 계시면 허감이 쫙 꺾이면서 자녀들이 저절로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청종이라 합니다. 예, 그게 청종이에요. 하라 하면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이번 주간의 본부 말씀에서도 그러셨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것 자체가 벌써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제대로 청종하고 누려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저절로 그 아이들 속에 뿌리 체질되어 줄 수 있을 만큼 넘겨주게 하옵소서. 그렇기 위하여 내가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답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